안녕하십니까. 안양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76페이지죠. 아, 물권법으로 드디어 들어왔죠. 총설해가지고 필수 기본 문제, 1번 문제입니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가 난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일단 답은 5번이죠. 아, 5번. 물권은 임의 규정성이 강하나 채권은 강행법규성이 강하다. X죠. 자, 우리가 물권법의 지배이념은 물권 법정주의죠. 따라서 대부분의 규정이 강행 규정이고요. 채권은 채권법 중에서 우리의 시험 범위는 계약법인데, 계약법의 지배 이념은 계약 자유 원칙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정이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법은 약자 보호 규정인 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규정은 임의 규정이고, 그 이유는 계약법의 지배 이념은 계약 자유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라고, 5번이 X고 5번이 답입니다. 나머지 분들도 좀 중요한데, 1번. 물권은 모든 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절대권이죠.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겠죠. 따라서 물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가지게 되고요.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권리므로 상대권이죠. 다시 말하면 특정한 사람에게만,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겐 주장할 수가 없을 테니까 채권은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물권은 배타성이 있으나, 따라서 물권은 하나의 물건에 똑같은 종류의 물건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없고요. 이러한 물권의 배타성 때문에 일물일권주의가 나오게 되고요. 채권은 사람의 행위를 총괄할 내용을 하는 것이므로 배타성이 없다. 따라서 채권은 똑같은 객체의 똑같은 내용의 조건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객체로 하나. 왜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요.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하는 재산권이다. 왜요?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요. 4번,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왜요? 물권 법정주의죠.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은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서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2번, 물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물권은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점에서 절대성을 가지는 권리다. 대항력이 있다. 절대권이고요. 3번, 물권의 법원인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고, 따라서 명령은 물권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 자, 법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법의 존재 형식입니다. 자, 물권법의 존재 형식은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존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고요. 따라서 명령, 규칙, 뭐 아니면 지방 자치 법규 등으로는 물권을 정할 수가 없는 거죠. 4번, 물권법은 법원으로서 법률과 관습법의 관계에서는 신법이 우선한다는 견해가 있다. 어떠어떠한 견해가 있다라는 말은 무조건 맞는 지문이고요. 다만 우리 판례는 법률과 관습법의 관계에 대해서 법률이 우선한다는 주의입니다. 따라서 관습법은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존재할 수 있는 보충적 효력소를 취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5번, 물권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우선한다. 왜냐하면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고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답은 뭐죠? 2번인데, 자,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가 아직 없죠. 건물이 지어지기 전이잖아요. 따라서 아파트가 현재 없더라도 그 분양 계약, 매매 계약은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따라서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은 가능하고도 유효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그 아파트가 뭐 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은 가능하고도 유효하지만, 물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물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2번, 물권은
현존하지 않는 물건, 즉 장래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물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요? 물건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입니다. 물권법의 특징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이죠. 1번 물권법은 배타성을 가지는 물권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정이 강행 규정이다. 맞죠? 3번부터 볼게요. 3번. 우리 물권법에 있어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엄격한 구별은 로마법적 요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참고로 뭐 교재에 로마법적 요소, 게르만법적 요소 이런 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 아닌데 이런 건 몰라도 되는 거고요. 3번. 우리 물권법에 있어서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선의의 제3자의 권리 취득을 보호하는 제도는 게르만법적 요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맞는 질문인데 의미가 없고요. 5번. 우리 물권법상 부동산 등기제도 역시 게르만법적 요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맞는 것인데 중요한 건 아니죠. 이 3, 4, 5번은 의미 없는 질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곳은 뭐냐면 2번이죠. 자, 우리가 계약법은 만국 공통입니다. 왜냐하면 거래라는 것은 하나의 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이루어지니까요. 그렇지만 물권법은 자기 나라 안에 있는 물건을 규율하게 한 법이니까 대부분의 내용이 각각의 나라가 다 다르고 이런 거 우리가 물권법은 고유법성 성질을 갖는다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물권법은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독일법을 개수한 겁니다. 독일법을 끌어다 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만든 것이 아니니까 고유법적 성질이 굉장히 약해요. 따라서 3번 우리나라의 물권법은 우리의 고유한 관습과 전통에 입각하고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인 거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4번 관습법상 권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하는 물권,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 인정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고 인정하지 않는 것까지 기억하시게 되면 굉장히 힘들겠죠. 자, 일단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은 뭐가 있습니까? 분묘 기지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산의 양도담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관습법상 물권이고요. 나머지는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특히 동산의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우리 판례가 현재 인정하고 있는 관습법상 물권은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거, 요 두 가지라는 것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머지는 아닌 거예요. 따라서 기억. 온천권이라는 권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2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관습법상 물권을 취득한다.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3번. 지역 주민이 관한 법령에 따른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그들에게 배타적인 관습법상의 공원 이용권이 인정된다.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은 요 세 가지만 인정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고 나머지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넘기셔서 5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자, 일단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을 말하고 종류는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죠. 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침해자, 점유자를 의미하는데 침해자라면, 점유자라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물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거거든요. 1번. 어떤 자가 물권의 내용 실현을 방해하고 있으면 그에게 과실이 없어도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물권은 총권 상대방은 현재의 점유자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을이 갑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을은 갑의 토지를 뭐하고 있는 거죠? 점유하고 있는 것이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을 이유로 방해제거 청구, 철거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 건물을 을이 병에게 만약에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이제 을이 아니라 누군 거죠? 병인 거죠. 따라서 을에게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점유자, 현재 토지 점유자인 병에게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해야 되겠죠. 2번, 타인의 토지의 건물을 무단으로 지은 뒤에 그 건물을 제3자에게 판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물권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겠죠. 산 사람의 물권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겠죠. 그 건물의 신축자가 물권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입니다. 3번입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고요.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물권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물권이 물권으로서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권과 물권 청구권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거든요. 3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이겠죠. 4번. 임차인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되는데 그냥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 사람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없으나 당연한 것이죠. 5번. 물권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에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된다. 이러이러한 견해가 대립된다라는 질문 무조건 맞는 질문이고요. 실제로 이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학설도 좀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냥 견해가 대립된다 정도만 기억하다. 6번입니다. 다음 문 중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걸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다르게 정리했는데 그냥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는 게 더 문제 풀지 편할까요?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를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 첫째,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죠. 다시 말하면 계약이나 단독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역으로 계약도 아니고 단독 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따로 기억할 것이 뭐죠? 이행 판결이죠. 형성 판결의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지만 이행 판결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죠? 취득시효죠. 예외죠. 자,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등기를 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 요 세 가지예요. 계약과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 그 다음에 이행 판결, 그 다음에 점유 취득 시효죠. 그럼 결과적으로 6번에서 다음 중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는 셋 중에 뭐가 있나요? 취득 시효가 있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7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아는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1번은 여러분들 공식표시 이렇게 보셨나요? 자, 소유권의 이전 등기는 주등기로 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따라서 가등기에 대한 이전 등기 가능한데 어떤 등기로 하게 되냐면 부기등기 방식으로 하게 되고요. 1번,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 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우리가 가등기는 정확히 말하면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죠. 보존의 가등기고
그 다음에 이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만을 말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가등기는 본등기가 가능하다면 무엇도 가능한 거죠? 가등기도 가능한 거예요. 뭐가 가능하다면요? 본등기가 가능하다면. 그러면 저당권에 관한 본등기 가능하죠? 따라서 2번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건 안 되겠죠. 유치권은 본등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유치권은 등기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유치권,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본등기가 가능하다면 무엇도 가능하죠? 가등기도 가능한 거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격려되더라도 본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 효력이 가등기한테로 소급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물권을 취득한 때는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본등기한 때가 되는 거죠. 4번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제3자는 가등기 회복 등기 절차에서 승낙 의무가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에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5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등기 원인이 동일하더라도 서로 다른 청구권으로 보아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따라서 별도의 소멸시효가 따로 진행된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답은 2번입니다. 8번입니다. 건물의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기억.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맞죠? 다만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뭐죠? 유효한 거죠. 2번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전원이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 아직 중간 생략 등기가 안 돼 있단 말이죠. 안 돼 있을 때 직접 해달라고 요구하려면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2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적법한 원인 행위에 의한 중간 생략 등기가 맞춰졌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1번입니다. 자,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의외로 지문이 잘 나온단 말이죠. 이런 겁니다. 자, 갑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또 을이도 다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다.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하고 을이 또 다시 병에게 등기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따라서 병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을을 대위해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갑, 을, 병 전원의 합의가 존재한다면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하는 것도 가능하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물론 갑이 만약에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병에게 이전 등기 못해주겠다라고 뭐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있으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1번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 중간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어도 을이죠?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주지 않아도 최초 매도인은 최종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듯이 돼서 4번이 답이 되네요. 9번입니다. 명인 방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1번 관습법상 공시방법입니다. 그 다음 명인 방법은 지상물,
농작물이나 수목에 대해서 인정이 되므로 2번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대해서 인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명인 방법으로서 공시 방법으로서 인정되려면 누가 소유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3번 토지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며 현재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겠죠. 4번, 5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농작물이나 수목을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래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5번, 건물 위의 지상물을 토지 또는 원물과 분리하지 않은 채 독립된 거래 객체로 하는데 이용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근데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명인 방법으로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명인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설정할 수는 없죠?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최근 판례인데, 그럼 명인 방법을 통해서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 문제예요. 양도담보라는 것은 뭐냐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만 있다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양도담보 설정이 가능하고 또 뱀장어 같은 집합물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니까 양도담보 설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같이 보자고요. 소유권을 이전만 할 수 있다면 뭘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명인 방법을 통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지만 무엇은요? 소유권은 이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합치면 양도담보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생기는 거죠.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4번 명인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공시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1번 물권의 포기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물권을 소멸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 물권은 물권적 단독행위고 법률행위죠. 따라서 포기했다는 이유로 물권이 소멸되려면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2번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물권은 점유권과 유치권이다. X입니다. 자, 저번 주에 제가 정리해드렸죠.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물권은 용익물권입니다. 점유권, 유치권,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담보물권에 있어서는 목적물에 대의하는 가치적 변형물 위에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에 대해 우리가 물상대의라고 하고요. 4번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줄로 되어 있는 경우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뭐하게 돼요? 소멸될 위험이 있으니까 그 전세권의 포기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물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걸 우리가 혼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적중심화 문제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